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2023년 2023년 1월 1월 18일 18일 탑 글로벌 통합 조회를 통합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오늘 오늘 사회를 사회를 맡은 맡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마스터 마스터 하수연입니다. 하수연입니다. 네. 애터미는 애터미는 모든 모든 행사를 행사를 사운드로 사운드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럼 그럼 우리 우리 모두 모두 같이 같이 큰큰 소리로 소리로 사운드 사운드 창을 창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운드 사운드 준비! 준비! 얍! 영혼은 영혼은 소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의 믿음의 굳게 굳게 서며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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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저희는 현재 6개국어로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통역에 수고를 해주신 리더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토론토 탑 다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은 중국과 대만입니다. 고지영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지영입니다. 네. 그 다음은요, 태국입니다. 사이펀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몽골입니다. 하미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2023년 새해 목표를 선포하는 결단 스피치, 그리고 열정적인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실 활동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골입니다. UB 탑센터 소속 헬멘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액션 올란바토르 이타믹 탑투 헬멘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꿈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끼지 않았던 게 그게 아주 명확했거든요. 그 명확한 게 뭐였냐면은 예전에는 한량이라고 불렸죠. 한량 뜻이 일정한 직사 없이 놀고 보는 양반 계층이더라고요. 요즘은 졸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이 어려서부터 졸부였어요. 바로 한량.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하고서 제 꿈을 이룰 보구를 찾은 것 같더라고요. 바로 졸부가 되는 거. 애터미를 이용해서 착한 졸부. 근데 돈은 펑펑 쓰는 졸부가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어깨에 그런 졸부가 될 수 있냐, 한량이 될 수 있냐. 일단 작은 성공들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 제 목표는 제 작은, 뭐 작지는 않지만 작은 목표는 오토팜에서 그다음에 몽골의 첫 영 리더스 클럽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작은 성공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침대 정리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소속 센터로 출근하는 거. 세 번째는 제 라인 미팅하는 거 등등 이런 작은 성공들을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번 연도에 오토팜에서 영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그 다음 연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큰 목표 더큰 목표로 일어나서 마지막엔 결국에는 한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는 스피치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목표를 이루시고 한량이 되시고 균형 잡힌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스피치 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분당탑 소속입니다. 길남희 세일즈 마스터님.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덕산에서 액터미를 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길람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23년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 스폰서이신 정진우 팀장님을 만나서 애터미에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다단계 절대 회원가입을 하지 아니하고 나 필요한 것만 쓴다고 다짐했던 제가 이제는 판매를 하면서 손님들을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용실에서의 회원가입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제가 물건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 손님들을 이해시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폰서님께 전화를 걸어서 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안하게 됐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보지 않았던 세미나도 처음으로 가보았습니다. 물론 많은 도전도 받았고요. 근데요, 이 애터미를 또 우리 손님들도 많이 알고 계셨고 주문해서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미용실 안에 제품을 진열해 놓았더니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주문해서 필요한 그 제품들을 사서 좋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머리를 하러 오시지 않아도 그 제품을 사러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무거운 화장지나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주문하신 분들은 배달도 해드렸습니다. 손님들과 함께 같이요. 그리고 저는 파마를 다 하시고 나서 항상 손님의 얼굴에 오일 미스트를 뿌려주기도 하는데요.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본인도 사가지고 가시기도 하시고 다음에 또 오실 때는 꼭 주문을 같이 받아온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를 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제가 애터미를 한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교회에서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애터미를 하냐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은 제가 애터미를 하시는 거 알고 계셔서 저에게 칫솔 300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분들도 애터미 제품이 좋다는 것을 아시더라고요. 정말 애터미 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물론 총 맞는 날도 있지만요. 요즘은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안 먹고 안 쓰는 시대에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예쁜 것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미용실을 하면서 가장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너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바쁠 때는 밥도 제때 먹지 못해서 위장병이 생기기도 했고 또 하루 종일 서 있어서 기수가 터져서 수술도 받고 가해질을 또 너무 많이 해서 손도 신경이 눌려서 수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다른 일 하는 것보다 낫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남들을 보기에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말했지만 몸은 다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 수입만큼만 벌어도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조금만 벌어도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또 그렇게 얘기해주는 남편이 참 고마웠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미용실은요. 저는 돌아다니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남편이 애터미가 체질이라고 할 정도로요. 돌아다니면 힘이 납니다. 사람을 만나면 또 행복합니다. 그래서 전 다시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월 1,000만원과 올 7월 팀장 목표로 열심히 도전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밀어주신 스폰서님들과 그리고 제 라인에 있는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화이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열정 넘치는 박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건강과 비전까지 전달하시면서 승승장구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 시작하실 분은요, 인미의 조소식입니다. 인디아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erkenalkan saya Ida. Saya sudah menjalankan bisnis Atomi 4 tahun di Indonesia dan menjadi kepala pusat pelatihan Yogyakarta Top.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menjalankan bisnis atomi. 인도네시아에서 atomi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karena saya salah Ida Jaring Ratri Kartika라고 합니다. Tapi tahun 2019 saya mulai betul-betul fokus dan bisa menjalankan bisnis atomi. 저는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라인 구축도 많이 틀렸습니다. 근데 점점 줌을 통해서 제가 많은 걸 배우게 됐고 인생 시나리오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인 구축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지금은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오토팜 회사가 되었으니까 저희 큰딸 차를 사주고 같이 터키까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터키에서 제품 소감 동영상 만들었을 때 우연히 터키 사는 인도네시아 사람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애터미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제가 사업 설명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여행할 때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부수 입원을 받게 돼서 정말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목표는 2023년 4월에 국장 도전을 하겠습니다. 저의 파트너들이랑 같이 열심히 jaringan supaya saya bisa mencapai seren di bulan April yang akan datang. 사야 berharap tahun ini adalah tahun saya bisa membawa banyak member-member partner saya sukses dan mereka 그래도 저의 파트너들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파트너들도 또 판매사도 되고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도 저희 팀에서 오토팜 회사 계속 나오면 좋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Sekian speech dari saya, Atomi Indonesia. 이상입니다. Atomi Indonesia, ayo ayo bisa. Atomi Top Group, ayo ayo bis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팀장님은 여행이 곧 사업이고 사업이 곧 여행이다를 몸소 경험하셨네요. 네, 그러면 애터미의 훌륭한 시스템을 통해서 하루빨리 꼭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토론토 탑입니다. 리사 윤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캐나다 토론토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세일즈 마스터 윤혜경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박영미 국장님, 김영숙 국장님, 고명 본부장님이십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자이며 여기서 생활한 지는 한 30년 차이고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남편과 같이 조그만한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캐나다의 경기가 별로 좋지 못할 때 우리에게도 위기가 왔고 그 위기로 말미암아 하던 사업도 접어야 했었습니다. 이후 마트며 주방이며 해서 일을 했었고요. 그러던 중에 2021년 11월에 애터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스폰서이신 박영미 국장님과 저의 시누이신 김미경 사장님이 애터미를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애터미를 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하다 보니 이 일은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적성에도 안 맞고 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감히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의 박영미 국장님의 끝없는 구애 끝에 22년 4월에 다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교육을 통해 애터미의 진가를 알게 되었죠. 공무원이 평생 일을 하고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이 한 200에서 300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통해 알게 된 애터미는 1, 2년 집중 몰입해 사업을 해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하게 되면 연금성으로 200에서 400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난 1년간 꾸준히 오토를 가기 위해 준비를 했고 지금 그 결실을 보려고 합니다. 현재 1월 상반기에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를 하였습니다.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기 전까지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올 1월 도전을 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마지막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했었고요. 막상 1월에 도전을 시작하면서 나의 기존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도움을 주셔서 1월 상반기에 도전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장혜란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토를 가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는 않더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에 힘입어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스폰서님과 모든 파트너님들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직급 마스터를 통해서 제 산하에 세미 세일즈 마스터 한 분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5개월 안에 5번의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해 캐나다 오토 VIP 클럽에 들어갈 것입니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시스템으로 6개월 안에 6번의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를 하게 되면 오토 VIP 클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과 에코를 적극 활용하면서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과 파트너님도 저와 같이 오토 클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후원을 하면서 함께 달리겠습니다. 23년도에 저의 목표는 8월까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것이며 올 12월 상반기에 팀장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2023년도에 도전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요. 꼭 도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스폰서 파트너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를 쭉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먼 타고 캐나다에서 세일즈 마스터 윤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토판매사 도전하시면서 너무 많은 감사함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는 리더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혜경 사장님은 꼭 목표한 바 달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치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는 리더 메시지를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글로벌 특집 답네요. 글로벌 영 리더이십니다. 장예란 로얄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윤혜경 사장님, 지금 캐나다 몇 시예요? 지금 저녁, 화요일 저녁 8시 한 25분 정도 돼요. 저녁이니까 그나마 괜찮네요. 네. 네, 화요일, 네. 예, 예, 예. 화요일, 예, 화요일 저녁 8시. 네네. 참 재밌습니다. 우리 이렇게 글로벌로 나가는 애터미입니다. 오늘, 스피치 해주신 분들 너무 열정적으로, 예, 그리고 정말 결단의 스피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됐네요. 예, 오늘은 시간이 40분이나 있어요.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옵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 화면에 보니까요, 이렇게, 앞에는 이제 통역사분들이 손을 딱 이렇게 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주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들어오시고,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맨 앞장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5명 정도를 직접 얼굴을 이렇게 뵈면서, 예,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모두들 환영하고요.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예, 나이가 깡패인 것 같아요. 애터미에서 나이가 깡패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이제 만 40세, 예, 83년생 돼지띠입니다. 예, 정확히 이제 분석이 되죠. 네. 저는 애터미를, 예, 31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에게 이제 사회를 봐주신 우리 하수연 팀장님도, 예, 돼지띠예요. 저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젊은 나이 30대 초반에 애터미를, 예, 어머니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하수연 팀장님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예, 참고로, 우리 하수연 팀장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중국에서 치면은, 정말 좋은 대학, 네, 중국, 중앙민주대학, 중국 민족대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중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죠. 북경에 있고요. 예, 그런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예, 한국에 오셔가지고, 예, 지금 현재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 정말, 엘리트인 만큼요, 애터미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깊이와 그 비전을 제대로 바라보시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를 정말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는지, 모든 사람들이 비전을 보고 시작을 했지만 비전을 정말 깊이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어려운 것을 봉착했을 때 비전을 얼마만큼 깊이를 보는가에 따라서 포기하느냐, 계속 진행하느냐가 판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방 끈은 짧지만 전에 이제 사실 중국에서 뉴스킨이라는 것을 제가 접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바라봤을 때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그 또한 정말 저에게 그 시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의아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아닌데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애터미를 처음 봤을 때는 연세 많으신 분들 그리고 강의를 그닥 하지 못한 거 잘 하지 못하신 그런 강사님의 강의 그리고 환경이 럭셔리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환경을 보고 이 강사를 보고 아, 이 회사가 정말 잘 나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층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되고 이 회사가 정말 진실이고 진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정말 시선을 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시행착오 많이 겪었고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인생 시나리오를 거듭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냐면 내가 애터미를 하는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잡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목적만 바라보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참고 견뎌온 것 같습니다. 저희 목적은 그거였어요.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 가난한 그 시간이 이제 물 흘러갈 것이고 우리 가족들의 전체적인 가족들의 운명이 다 변할 것이다. 더 이상은 가난하고 어렵게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저희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은 정말 과연 다 실현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볼 때 맨날 꿈만 꾼다. 플러스 허황한 꿈이다. 실현 불가하다. 심지어 제 친구를 애터미 사업으로 안내를 해서 사업을 시키려고 했을 때요. 그 분의 남편이 제 친구의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네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 한 달에 그냥 2-300 벌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예란이만 그런 거야. 거기 가서 세뇌받지 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친구는 결국 남편의 말을 듣고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지금 한 6년 정도가 흘렀죠. 6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 제가 우리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다시 갔을 때 친구랑 사실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유는 애터미를 사업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친구를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친구도 또한 예란이는 성공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시간을 뺏으면 안 돼라는 생각에 많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좀 속상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시 만났을 때 그 친구는 정말 6년 전의 삶 그대로입니다. 네,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친구의 삶을 어떻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선택이라는 거죠. 네, 친구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고 저는 애터미라는 이 성공의 길을 선택을 하면서 중간에 6년 동안 저는 많은 것들을 겪어오면서 해왔다는 거죠. 그거는 저의 삶에 있어서 아주 풍부한 영양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위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 시선, 그 허황한 그 꿈을 저는 자존심으로요. 아, 무조건 내가 이루어내야 되겠다. 무조건 성공해야 되겠다. 이 결단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 나는 딱 그렇게 이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처럼 그냥 그것을 허황한 꿈으로 그냥 그렇게 남기 싫은 거예요. 애터미가 절대 허황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기가 생기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악이와 치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무조건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만 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생각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의지를 가진 생각을 하면 성공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지를 가진 생각, 긍정적인 생각, 정말 이것을 분명히 내가 실현할 수 있다라는 그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저는 한 동영상을 보면서요. 그 동영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꿈을 꾼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목적을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요. 지도에서 치면은 지도에 만약에요. 우리 분당 센터를 예. 만약에 지도 안에서요. 분당 센터가 어디냐라고 짚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짚을 거예요? 아, 나의 그 지금 현재 우리 분당 탑 센터가 분당에 있고 그리고 어디죠? 성남시에 있고. 그러니까 대충의 위치를 알죠. 그러면 손가락으로 그 지도상에서 분당탑의 위치를 이렇게 짚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요즘에 이렇게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벌리는 거 할 줄 아시죠? 지도에. 근데 이렇게 쫙 벌려보면요. 뭡니까? 분당탑, 제가 딱 손을, 손가락을 짚은 그 위치에서 분당탑센터가 정확히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죠. 대충은 압니다. 대충은 내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쫙 벌려보면 그 내가 지금 짚은 그 자리하고 분당탑센터라는 그 위치하고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정했을 때 100% 내가 원하는 시기, 100% 내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금액이나 원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내가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다 집중 몰입을 한다면요. 그 꿈은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아주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목표를요. 물론 이제 항상 우리는 우리 변인성 단장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2022년도 10월부터 단장님이 이렇게 목표를 갖고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거기에 직급 목표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한 회차별로의 모든 직급 목표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나의 목표 그리고 팀의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목표, 디테일한 계획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과연 네, 우리는 세밀하게 짰을까입니다. 예. 우리 사업에서 결과로 보여지는 것이 직급이고 그리고 초대가 몇 명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세밀한 목표를 예, 저는 짜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에서 통장에 들어온 수당이 얼마나 되세요? 혹시 검색해 보셨어요? 네, 저는 정확히 그 금액이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에 몰입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인정하시면 뭘로 할까요? 그 채팅방에 원이라고 1이라고 예, 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방 쳐서 이제 올라올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고 나서 2013년도에 저의 1년 소득이 얼마였냐면 267만 167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무슨 금액이냐면 저는 이렇게 이 생각을 했어요. 이 금액이 제가 애터미 사업에 몰입한 금액이다. 시간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내가 애터미 사업에 몰입한 금액은 267만 1670원이다. 내가 그만큼 몰입했기 때문에 267만 167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해는 얼마나 됐을까요? 예, 1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략 분석이 갑니다. 내가 몇 번이나 애터미에서 판매사라는 직급을 유지를 했는지. 세 번째 해 저희 수입은 2100만 원이었습니다. 아, 거의 나오죠. 아, 오토로 가고 있네. 그 다음에는 4200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국장에 도전을 하고 예,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정말 4200만 원어치 제가 이 사업에 몰입을 했구나. 예, 수당 자랑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 금액만큼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을 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떤 발상이 이루어졌냐면요. 수입으로 내 올해 목표를 정해보자.
수입으로 목표를 정해보자는 이 얘기는요, 절대 돈을 쫓아가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나는 올해 애터미에서 2천만 원을, 예, 네, 수당으로 벌어보겠다. 벌어보겠다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그렇지만 우리는 돈 버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냥 가식적으로, 나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런 것보다, 2천만 원이라는 이 수당이 들어오고, 2천만 원의 수당이 올해 2023년에 들어온다면, 2024년에요, 목표가, 혹은 수당이 거의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올해 2023년 수당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혹시 지금 정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혹은 작년에 내 수입을 내가 알고 올해 내 수입을 내가 실현할 수 있다. 나는 이만큼 실현할 수 있다. 그 금액을 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선포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내가 내 목표에 대한 시각화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1억을, 작년에는 내가 5천만 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1억을 찍어보겠다. 작년에 1억이었다면 올해는 2억을 찍어보겠다. 오, 금액이 너무 큰가요? 네, 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 실현 가능성에 플러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적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자, 지금 막 1억도 쓰시고요. 네. 1억, 1억 하니까 이제 몇천만 원 보시는 분들은, 난 작년에 몇백만 원밖에 안 들어봤는데 올해 1억이야? 아니에요. 네, 실현 가능성 있는 금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내가 천만 원이다. 아니다. 천만 원 또 높아.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500만 원이다. 나는 올해 천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0만 원대, 천만 원대, 2천만 원, 4천만 원, 9천만 원, 1억 6천, 이러한 목표로 저는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하고요. 그 이외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내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무리 출이 기능이요 약하다고 해도요. 천만 원의 수입이 나오려면 나는 판매사 직급을 몇 번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고, 세미를 몇 번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미를 유지 못할 때는 나는 또 어떠한 목표를 정해야 되는지, 포인트 목표 정해서 수당이 몇 번 들어오는 목표를 정하는지, 이렇게 나오면요 계산이 돼요. 여러분 정말 제 말을 오늘 믿으신다면요, 이렇게 한번 정말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디테일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요, 있어요. 네, 우리 애터미 그 쇼핑몰이 업그레이드 됐죠. 예. 네. 애터미 한국의 쇼핑몰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된 쇼핑몰의 제일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네. 저는 수치화. 예. 네. 한마디로 숫자화, 수치화가 됐다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숫자화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디테일하게 수치화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저는요, 어떤 것을 발견을 했냐면, 저의 회원수, 예, 딱 들어가면 회원수 나오죠? 네, 회원수를 보게 되면, 나의 좌우의 총 회원수와 좌우의 각각 회원수가 나오게 됩니다. 예, 저는 이런 걸 발견했어요. 저의 좌측 회원수, 우측 회원수를 봤을 때, 매출이 딱 정비례더라고요. 느끼셨나요? 예. 아마 큰 조직을 가지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회원수가 많은 곳에는 매출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회원수가 적은, 그 측에 매출의 딱 배수가 되더라고요. 예,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이 가능한 게 뭘까요? 올해 나의 회원수 증가를 나는 어느 목표치에 내가 올릴 것인가? 네. 나의 좌측과 우측의 회원수. 현재 나는, 50명, 100명이야. 그러면 그 회원수를 100명, 200명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수치화해서 내가 목표를 잡는다면, 네, 정말 수치화된 목표가 되지 않을까. 내가 그 방향으로 예, 목표를 정해서 뛰지 않을까. 예. 그러면 그 200명인 그 팀에는 아마도 다른 파트너 사장님이랑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럼 300명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직접 추천은 누구로 할 것인가,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예. 좌측에 직접 추천 50명. 우측에 직접 추천 50명. 예. 이러한 방법으로, 예, 직접, 내가 직추. 예. 물론 우린 추천 수당이 없는 거 아시죠? 하지만 나는, 예, 추천을, 내가 직접 추천, 내가 개척을 하든, 내가 나가서, 지인을 소개해서, 소개받아서 거기다 회원 가입을 하든, 나는 직접 추천을 50명, 50명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도, 예, 우리가 정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 예, 정말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우리가 제품 전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제품을, 예, 쓰고, 또 좋아하고, 또 재구매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예, 목표고, 또 회사의 어떠한 목표라고, 예,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과연, 예, 예, 이 손을요, 여기 가슴에다 딱 이렇게 얹고요. 우리 애터미 사업이 제품 전달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예, 심지어 우리의 사명이 이렇게 좋고 싼 제품들을 그 만천하에 전해서 좋고 싼 제품들을 쓰는 소비자들, 예, 그 사람들도 경제적인, 예, 이익도 받고, 예, 그리고 소득도 받아가는 그러한 소비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예, 우리처럼, 장예란처럼, 혹은 여러분들처럼, 사업자분들처럼, 예, 제품을 우리처럼 이렇게 좋아하고 꾸준히 써가는, 그리고 종류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쓰는 소비자들, 여러분들 몇 명 갖고 계십니까? 네, 질문해 볼게요. 네, 몇 명 갖고 계시는지 우리 채팅방에 한번. 나는 50명을 갖고 있다. 나는 20명을 갖고 있다. 나는 10명을 갖고 있다. 나는 15명이 있다. 나는 2명이 있다. 나는 1명도 없다. 네. 그것을 한번, 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요, 이렇게 과하게 아주, 이런 묵직하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러한 소비자들을 사실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소비자를 찾는지 아세요? 솔직한 얘기로 직급 갈 때 찾습니다. 급할 때 찾아요. 내가 어떠한 목적이 있을 때, 예, 그 목적은 약간 나 중심의 목적이 있을 때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없습니다. 예. 싱글탑센터의 김희숙 사장님께서 나는 없습니다라고 올리셨습니다. 네,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충성 고객 혹은 진성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진성 소비자, 네, 충성 고객을 저는 그 정의를 뭐라고 정하냐면, 그분은요, 한 달에 한 10만 포인트 정도는 고정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50만 포인트 그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우리 제품 그렇게 많은데 10만 포인트 쓸 만한 가치가 안 되나요? 네. 저는 충분히 애터미에서 이것저것 고르면요. 예, 마트 안 가고, 다른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애터미에서 고르면 충분히 고른다고 해요. 고른다고 생각해요. 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 틈을 줍니다. 마트에 갈 틈을 주고요. 쿠에서 살 틈을 줍니다. 그 틈을 주다 보니까 그냥 습관이, 우리의 소비자들의 습관을 우리가 옮겨와야 되는데 꾸준히 하지 못한 이유로 옮겨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냥, 예, 자기 원래 있는 습관, 마트 가서 사는 집어오는 습관, 네,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진성 소비자를
예,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진성 소비자 우리 많이 관리할 수 없어요.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진성 소비자는 정말 그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애터미 것을 다 쓰시고, 네, 우리가 그분을 애터미로, 애터미 제품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건강까지 우리가 챙겨줘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 포인트 못 쓸까요? 아, 충분히 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쓰시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나처럼 이러한 소비자를 10명만 만들어보자. 정말 10명만 만들어보세요. 만들어보세요, 어떤지.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출이 없다. 예, 그런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예, 여러분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올해는 만들어보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은 사업자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업자들이,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바꿔보자. 올해는 정말 진성 소비자를 한번 만들어보자. 많이도 말고, 내가 한 명도 없다면 다섯 명을 만들어보자. 내가 현재 지금 다섯 명이 있다면 10명을 만들어보자. 내가 지금 현재 10명이 있다면 20명까지만 만들어보자. 100명을 만들어지면요, 난리 납니다. 예, 네, 난리 나요, 여러분. 그래서 20명 만들어보자. 최고로 정말 20명 만들어보자. 이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예, 네, 우리 회원들을 관리를 해서 그분들의 건강과 그분들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책임지고 그 가정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러한 VIP를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 여러분들 계보도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계속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네, 15명 예, 김미란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호응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예, 그래서 제가 긴장하지가 않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좌우에, 예, 사업자는 몇 명이 계시는지, 혹은 지금 사업을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계시는지 점검을 해보셨나요? 예,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한번 써보세요. 네, 그러면 몇 명은 써주실 거예요? 뭐 8명, 4명, 예, 물론 2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요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 어떤 사람들은 딱 써놓고 내 이름만 장예란 써놓고 밑에 쫙쫙 두 줄 해놓고는요, 없는데 그래요. 없는데 하면 없어요. 안 나와요. 예, 있는 것처럼 쓰세요. 과대해서 쓰세요. 이 사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쓰세요. 그러한 계보도를 쫙 그렸을 때, 자, 좌측에 다섯, 우측에 다섯.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네, 아직 나오지 않은 사람들. 예, 네, 그렇지만 쓰세요. 없으면요, 동그라미라도 그리세요. 저는, 우리, 스폰서님이랑 예전에 정말 파트너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을 때요, 맨날 앉아서 동그라미 그립니다, 동그라미. 사람 없는 동그라미를 계속 그려가지고요, 노트가 뻥 뚫려요. 아시죠? 계속 동그라미 그려요. 계속 동그라미 그려요. 거기에다가 여기 나와야 된대, 여기 나와, 여기, 이런 사람 나와야 된대. 그런데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동그라미 그리세요. 그리고 쓰세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우리 사업자분들께서는 만약에 계보도를 그리셨다. 그러면 시스템 참석에 플러그인 제대로 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별표를 쳐주세요. 네. 그렇게 한다면 시스템에 플러그인 된 사람이 진정한 사업자거든요. 그러면 나의 좌우측에 제대로 된 사업자가 몇 명이 있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올해 시스템 참석을 시켜서 제대로 플러그인 된 나의 사업자들 몇 명을 만들 것인가? 예, 이것도 수치화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한 명도 없다. 올해는 다섯 명은 무조건 끌고 가겠다. 다섯 명 외치세요. 저는 100명,
100명, 100명 외치세요. 이것을 정말 시각화가 됐을 때, 예. 여러분, 내년에, 혹은 올해 연말쯤에, 연말쯤에 내가 여기서,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오차는 있죠?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 하신 얘기, 예.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 예. 고양이도 나올 수 있다. 근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쥐새끼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수치화돼서, 예, 그려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목표가 2023년도 임페리얼 가는 것이에요. 저는 시작해서, 왜냐면 10년, 10년 계속 얘기했잖아요. 2013년도에 시작해서 올해가 딱 10년 맞죠? 10년 안에 나는 임페리얼 가겠다고 외쳤어요. 근데 제가 10년 안에 임페리얼 못 갔어요. 지금 못 갔잖아요. 근데 제가 뭐가 됐습니까? 로얄 마스터가 됐어요. 저 실패했어요? 아무도 저를 실패자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요, 실패가 제 스스로도 실패가 전혀 아니고 저한테 더 큰 힘이 된 거예요. 나 그래도 로얄 마스터까지 왔다. 자, 이번에 또 목표 잡았어요. 43살까지는 가자. 43살까지는 가자. 예. 잡으시라는 거예요. 43살까지 가서, 예, 크라운 가면 제가 실패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잡으시라는 거. 무조건 잡으시고, 외치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제가 딱 느껴진 게 뭐냐면, 내가 이 목표를 잡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표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끈끈별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 일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그것이 제대로 된 내가 몰입이 들어가면서 일머리를 딱 잡아서 제 궤도에 딱 들어서면요. 성공의 길이에요. 저는 그 길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 길, 정말 정확한 그 고속도로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게 저는 아, 인생 시나리오 잡았어. 내 목표를 정확히 잡았어. 자, 그 다음에 세분화시켜. 자, 10년. 그럼 나 언제까지 판매사 가겠다. 어떻게 가겠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수익 목표를 이렇게 잡았어. 그럼 그 수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잡혔어. 자, 이거를 지금부터 실행한다. 지금부터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애터미로 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1월 2회차,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 회차에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놓여지는 이 회차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이루어낼 것인가. 그것이 제가 생각했던 그 목표를 확 당겨와서 지금 현재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에 딱 놓여지니까 무슨 느낌이에요? 하려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성공의 첫 발자국이 지금 딱 있어요. 발을 내딛으려 하니까 집안이 반대하죠. 네, 가족들은 반대하죠. 뭐라고 얘기하니까 넌 그런 허황한 얘기도 하지 마. 반대가 엄청 심하죠. 친구들 이상하게 째려보죠. 누구한테 가면 거절을 받죠.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기회는 와 있어요. 애텀이라는 이 기회가요. 아주 살포시 돈 전혀 안 들이고 들어오니까 되게 뭐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을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지금 첫머리에 딱 와 있으면서 이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1월 31일까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오늘부터 시작. 거절을 많이 받아. 근데 이 거절은 내가 성공이 가는 길로 가는 필연적으로 꼭 겪어야 하는 장애물이야. 근데 요것만 넘어가면 또 장애물이 있을 거야. 그런데도 나는 넘어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거절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을 하고 계속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 생각을 활성화시키고 내 의지를 계속 북돋아주면서 동기부여되는 그 방향으로 내가 찾아가는 거지 안 좋은 방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좋은 방향은 뭘까요? 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집 밖을 나오지 않는 거. 집에서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래 안 되지. 맞아. 안 되지. 이 얘기하는 거. 그쪽으로 가면 성공을 못하고 이쪽으로 오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에요. 여기 와 있으면 된다, 된다, 꼭 된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이제 연말이 막 다, 연말이 벌써 연말이지만 이제 뭐 음력으로 치면은 또 이제 설이 막 다가옵니다. 설 때 되면요. 사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설이 없다고 해요. 예. 24시간 애터미를 생각하고, 예. 애터미로만 몰입하는 사람은 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또 명절을 또 쉬어야 되죠? 명절을 쉬게 되면, 예.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친지 가족들 다 만납니다. 와. 성공해서 만나면, 느낌 아시죠? 예. 성공해서 만나면, 정말, 아. 이 집안에 정말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정말 정말 대단해 이런 평가를 받아요. 네, 제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야, 이 집에는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야, 이 집에는 진짜 우리 집에 우리 신랑이 아들 한 명이 외동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 이제 사촌들이나 이렇게 모이면 이 집에는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완전 팔자 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렇지만 성공을 하지 못한, 아직 현재까지 성공을 하지 못한 분들은 가면 어때요? 너 아직 그거 하고 있냐? 아직 그거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듣죠. 네. 사장님들, 그거 잠깐이에요. 네. 마음속으로요, 굳게 다짐하세요. 나도 언젠가는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혹은 이 집의 사위로 들어와서 그 동반자가 팔자 폈다는 얘기를 그 가족들이 팔자 폈다는 얘기를 들으세요. 무조건 듣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최고의 만매는. 죄송합니다. 울려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걸 조금 참고요.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네. 애터미는 전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런 얘기 들을까봐 그냥 입 착, 그냥 자크 달고, 닫고 계시지 마시고요. 제품을 보여주세요. 예. 네. 보여주든 말든 하면서 제품을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요. 제품들을 퍼주세요. 예. 네. 퍼주세요. 써봐라. 예. 먹어봐라. 진짜 좋다. 자신감 있게 하세요. 그러한 설 명절, 예. 아직 1년, 2년 더 지낼 수도 있겠지만, 칼을 가르세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며느리, 최고의 사위라는 얘기를 꼭 들읍시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예, 3분 남은 이 시간에, 저는 한 가지, 예, 제가 이제 동영상을 이제 들은 부분에 대해서, 아, 그걸 듣고 우리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해내는 사람은요, 눈빛이 다르대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옷도 이쁜 거 없어. 허술해. 그리고 누구한테 나서면 정말 내 자세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누구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 그렇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그 눈빛이에요.
강력한 거. 그게 어떤 얘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에디슨 아시죠? 발명왕. 그분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계속 꿈꿔온 사람이 있어요. 그 반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예. 네. 그분이 에디슨하고 일하고 싶다는 강렬한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디슨 앞에 나타났을 때 되게 이 청년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이 옷이나 이런 건 되게 허름하고 하는데 에디슨이 예. 에디슨이 보고 그 사람이 되게 허름하지만 눈빛이나 그 풍겨지는 그 느낌이 되게 강렬한 나는 해낼 수 있다는 그 느낌을 받았대요. 첫 만남. 그렇지만 갑자기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디슨의 회사에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에디슨은 그분한테 어떤 기회를 줬어요? 그 녹음기. 예. 아무도 노 했을 때 반스만 예스 했어요. 내가 바라보겠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600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느낌이에요? 600만 원 정도 벌었으면 성공자잖아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반스의 목표는 뭡니까? 에디슨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랑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만족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에디슨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됐죠. 예. 네.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첫 번째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할 때, 내가 좀 허름할지라도, 나의 그 강력한 신념과 그 사명감과 그 눈빛에서 해낼 수 있다는 거.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나도 당신이랑, 당신은 나랑 같이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강력한 그 눈빛. 그것은 우리가 초보 사업자든, 아니면 지금 성공했던 사업자든,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던 사업자든, 그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목표는 로얄 마스터가 아니에요. 크라운도 아니에요. 어쩌면 애터미에서 치면은 임페리얼이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임페리얼까지 가기 전까지는 나의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어서 더 겸손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임페리얼한 이 목표도 그냥 목표지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나는 또 그 꿈 너머의 꿈이 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뛸 것이다. 이러한 자세. 저는 올해가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실천하자. 실행력이 올해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어떠한 강의를 듣고 어떠한 책을 보고 거기에서 정말 한 가지라도 실천하자.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고 나서 그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꼭 실천하자. 세 가지. 실행력이 올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목표를 정확히 짜시고요. 시각화하시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면서 올해는 무조건 승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혜란 청장님의 심금을 울리는 리더 메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간절함이 생생하게 모든 분들께 전달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디테일한 목표 설정, 그리고 수치화, 시각화. 이것만이 우리의 꿈이 허황된 공상이 아니라 정확한 성공의 길로 가는 궤도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럼 내일 19일 있을 원데이 세미나에서 열정 듬뿍 받으시고 지혜롭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설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